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전략편 데이 12, 12일차입니다. 관련 어휘가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 뭐, 사람 목적으로 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준비되시면 시작합니다. 오늘은 좀할게 많아요. 많습니다. 양이 많더라고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중요하죠. 제목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사람을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입니다. 정확하면. 타동사겠죠. 사람.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제가 수업 진행하면서 몇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 사람 사물을 가리는 데 있어요. 요거 구분해서 정확히 해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서 물어보거든요, 실제로. 그럼 우리가 준비가 안 됐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단어뜻과 스펠링 하는 건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번 얘기했던 거 바로 나오네. 애드바이스 시작합니다. 자, 기억하시나요? 패턴이 A, that B 또는 A of B.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오형식 동사 개념인데 투부정사 취하는 거.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했던 건 사람 얘기 강조한 건 위에 거였죠. 위에 거. 위에 거. A, that, B, A, of입니다. 요거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A to B 형태는 자, 오형식 동사 투부정사 목적격 표시하는 거 시험에서 좋아한다고 얘기했고 그 중에 하나가 advice가 있었습니다. 보통 제가 첫 단어로 정리해드렸을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여기 A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사람 목적어. 그래서 해석이 A에게. 그래서 여기도 지금 해석이 A에게가 됩니다. A에게, A에게. 그 다음 B를 뭐 충고하다, 조언하다 이런 뜻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뭐라고요? A, that, B, A, O, B 또는 A, to, B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는 지금 A, to, B에서 오형식 동사로 물어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뭐냐면은 요걸 바꾼 거죠. Advice A, that, B를 수동태로 바꾸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어디로 눈여겨봐야 되냐? 요 부분이죠. 비동사 뒤에. 요걸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뒤 대절이 보니까 선생님 뒤 대절 명사절로 목적을 구하니까 앞에가 ing 돼야 되잖아요. 능동이 되잖아요. 아닙니다. 수동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advising 가로 넣으면 당하지 마세요. 그래서 위에 것들 정리하면 어떻게 be advised that 이렇게 됩니다. be advised of 이렇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 관련된 거 따라오시면 바로 보여드릴 겁니다. 세트로 묶어서 정리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같이 정리합니다. 자, 2번 들어갑니다. assist입니다. A 사람을 갖다가 도운 겁니다. 아, 중요한 거는 in 또는 with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밑에 거로 갈게요. 주로 밑에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덩어리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하고 자, A 목적어가 사람이다. 자, A가 B 하는 것을 돕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별로 할말 없고요. 플러스 간다면 뭐가 있습니까? assistant입니다. antic라는 ant로 끝나는 명사입니다. 보통 antic은 형용사인데 이것도 또 좋아합니다. 자, 다음. discourage입니다. 뭐이 반대냐? 4번인데요. encourage 반대요. encourage는 뭘 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건데 반대로 이걸 못하게 막는 겁니다. 단념시키는 거예요. 용기를 꺾어버리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해주냐? discourage A from입니다. A가 B 하는 것을 못하게 단념시키답니다. from 끌고 다닌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4번 나왔잖아요. encourage. 이건 어떻게 외웠죠? 아까 advice 같은 패턴인데 advice A to B처럼 encourage A to B가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오형식 동사로 투부정사를 목적격으로 취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자, 됐습니까? encourages employees to take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네. encouraging, ing 끝나는 형용사입니다. 용기를 붙었는데 보통 저는 고무적인, 뭐라고? 고무적이라고 해요. 고무적인. 다음, escort입니다. 사람을 어디를 안내해 주는 거, 같이 따라다니면서 안내해 주는 호의하다는 뜻인데, 뭐 A를 어디 어디로 그러면 to be가 되겠죠, 장소. 원래 전치사 to의 기본적인 용법 중에 하나가 뭐뭐로 장소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별거 아닙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이제부터 다 정리할게요. 자, 뭔 얘기냐? 아까 첫 번째로 애드바이스 나왔잖아요. 그 패턴에 해당되는 거. 여기 있죠, 애드바이스. 이미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inform A of B, A that B. notify A of A that B. advise A of A that B. remind 상기 추적합니다. A of B, A that B. 그다음에 reassure, assure 잘 모르는데 보장하다. 뭐 확신을 주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A에게. 사람 목적어. B를. 요 패턴입니다. 요 정도면 아마 시험에서 나오는 것들은 거의 완벽하게 커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니까 정리가 돼 있죠, 이렇게. 다만 제가 그 외에 나머지 것들 같이 정리했습니다. 필히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형용사 인포머티브 좋아합니다. 유익한. 왜 유익하냐고? 정보를 주니까. 인포메이션은 왜 중요하냐? 대표적인 불가사 명사입니다. 토익이 좋아하는. 넘어갑니다. 그 다음 또 나왔네. 인스트럭에이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급되는 거지 크게 두 가지예요. 뭐가 언급됐습니까? 투부정사를 목적격 붙이는 오형식 동사하고 그 다음에 A 대비 A 오브 패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가 나왔냐? encourage 다음에 이어서 advice 다음에 이어서 instruct A to B입니다. 오형식 동사
수동으로 바뀌어서 be instructed to 플러스 동사원형. 요게 올해 초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할말 없는데 8번. 내기했죠? notify. 자, A 사람에게, 직원들에게, that be 또는 of 기억해 주시고. 자, 밑에 나와 있습니다. 길게 할말 없습니다. 이미 다 언급한 것들이고, 필요하면 다시 돌아가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나왔네요, remind. 자, remind는 advice, advice. 첫 번째 거랑 같이 묶을게요. 왜냐면, A 대 B, A 오비도 있고, 그 다음에 A to B도 됩니다. 오형수 동사.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시하는 오형수 동사.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지금 언급되는 게, 지금 아홉 번째까지 왔는데 두 가지 그큰 갈래가 A 대 B, A 오 패턴, 그 다음에 오형식 동사로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격으로 취하는 애들 기억하십니까? 자, 이것도 뭐 요즘 시험에서 안 좋아해서 하는데 뭐 tell A that B, tell A of B 이렇게 되는데 뭐 언급된 게 be told니까 얘기를 듣다니까 뭐뭐라는 얘기를 듣다? be told to 플러스 동사형 좀 be told that, be told of 이렇게 묶어주세요. 특히 구어에서 be told란 말이 hear, 듣다 대신에 더 많이 씁니다. 자, 다음 thank. 감사하다, 고마워합니다. 이건 뒤에 따라오는 거, 이것도 여러분이 얘기했어요. for의 용법 중에 하나가 이유 설명합니다. Thank you. 자, A for B네요. A에게 감사한다. 뭐에 대해서? B 다음에 대해서. 이유가 B죠. 감사한 이유. 이유가 뒤에 설명됩니다. 다음, 12번. 사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 명사 같이 안 생겼는데 사실 사람이란 얘기예요. 대표적인 게 ANT입니다. Accountant. 근데 사실 토익에서는 요거 제일 좋아해요. Applicant. 지원자, 응시자, 신청자. 그다음에 앞에서 어텐던 했죠. 조수. 넘어갑니다. 어퀘인트스입니다. 어퀘인트가 뭐 사람을 누구하고 친해지게 하다 익숙하게 돼 가지고 어퀘인트스 하면 아는 사람. 우리말로 지인입니다. 그렇게 중요하다는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세 이상 사이에 어멍이 있죠. 그다음 14번 쉬운 단어네요. 애널리스트입니다. 분석가. 자, 대비되는 게 상물명사로 애널리시스에서 분석. 크게 할말 없고. 자, 그 다음 anyone 더할말 없고 넘어갑니다. 자, 방금 전에 얘기했죠. applicant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왜? 시험에서 좋아하니까. 자, 사람 명사로 지원자, 응시자, 신청자고요. application입니다. 요거 같이 깔아놔. 그러면 주로, 자, 요거 알려드릴게 비밀입니다. 얘가 훨씬 더 명사같이 안 생겼죠. 그래서 주로 얘가 답일 겁니다. 반대로, 자, application 단어 끝이 아예 ON 끝나면 명사라는 건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답으로 잘안 나와요. 기억하십시오. 물론 해석하면 정확하겠지만 시간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토익이 좋아하는 뭡니까? ED 끝나는 형용사 중에 하나, qualified, 자격을 갖춘. 여기 뭐 자격이 있는이라고 그랬네요. 지원자. 다음 17번. 아키텍. 사실은 제가 전공이 아키텍처 건축이고요. 제가 건축가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저는 익숙한 단어죠. 근데 토익이 은근히 좋아해요. 건축, 건축가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챙겨주시고, 그냥 건축가, 아키텍처 챙겨주시고. 자, 그다음에 찾다란 동사인데 유일한 타동사 seek이고 바로 나오잖아. 목적어 an architect. 그다음에 자동사는 searching for 또는 looking for가 됩니다. 최근 시험에서는 올해 작년 해가지고 search for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머지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챙겨주시고. 다음 artisan입니다. 관심 없고요. 자, 그다음에 밑에 through로 갑니다. 원래는 통과란 뜻인데 요즘은 그거보단 수단 방법으로 여기처럼 뭐뭐를 통해서 매개체 통해서. 자, 양쪽 다 시험에 나오긴 합니다. 다음, assistant입니다. 조수란 뜻이요. 도와주는 사람이 됩니다. assist가 도와주는 거니까. 밑에 부하 직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비교하면 assistance가 있고요. 그다음에 to 부정사 오랜만에 할까? 필요 없는 거, 뭐뭐 하기 위해서. to schedule. 뭐뭐 하기 위해서, to 부정사. 제일 좋아한다고 얘기했죠? 다음, 20번입니다. attend입니다. attendee는 어디 행사의 참석자예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assistant하고, 와, 단어 많이 다르네. 아, attendant하고 참, attendant 있죠, attendant. 자, attendant 기억하시면 조수란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참가하다, participate, 자동사 얘기했던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attorney입니다. lawyer예요, lawyer. 별로 할말 없습니다. 슬쩍 넘어갑니다. 밑에 동의어 나와 있죠? 다음, 22번. audience, 관중, 천중, 이런 말이 되겠죠. 여기도 별로 말 없네. 요거나 얘기할까? 관계대명사 후 앞에는 사람 명사 있고, 자, 주격 후의 경우에 뒤에 동사 바로 나온다. 그래서 시험에서 어디를 물어볼 수 있을까? 여기 후를 물어볼 수 있겠죠. 플러스 살 붙입니다. 뭐 너무 쉬운 거니까 한 2, 3초 안에 바로 맞춰주세요. 은근히 잘 나와요. 그럼 23번 케미스트입니다. 화학자. 별로 관심 없는데. 넘어갈래요.
다음 24번입니다. 관심 있습니다. colleague, 동료란 뜻이죠. 그래서 동료로 co-worker란 단어가 있습니다. 양쪽 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when ing, while인지 토익이 제일 좋아하는 현재 분사구문 형태입니다. 접속사가 앞에 있을 때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묶어서 구문을 정리해 주시고요. 또 나왔네. notify, 사람 목적으로 했죠. colleague입니다. 동료한테 통보하다. 그 다음 우리도 쓰는 말, consultant입니다. 자문위원, 상담받는 사람이죠. 자, ant 끝나는 명사가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 얘기했던 거, 투부정사 필요 없는 거죠. 문모학에서. 왜냐면 주어가 여기 또 매니저 여기 있잖아요. 그 문모학에서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끔은 편으로 in, order, to, plus 동사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얘기했고, 합치면 8번까지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정말 좋아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 26번입니다. 커리스펀던입니다. 기자예요. 원래 커리스펀던스가 이게 편지란 뜻이에요. 서신 왕래. 그래서 서신 같은 거 왕래하는 사람들 기자입니다. 기자. 중요하지 않고 전 세계 around the globe, around the world, throughout the globe, throughout the world, 그 across the world 앞에 전치사 챙겨라. 실질적으로 시험에는 throughout이나 across가 나오고요. 그럼 바꿔서 말하면 around는 별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cross입니다. 사촌. 자, 공석 얘기합시다. job opening. 공석 빈 일자리. 자, 그 다음 좀 어려운 단어. demographic입니다. 특정 연령대 같은 거예요. 연령대 인구에서. 뭐 10대, 20대, 30대.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단어 좀 어려운데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닌 것 같고. 디렉터, 이사. 주로 이사라고 많이 하죠. 챙겨야 될 건 이거네요. directly, 부사. 즉시, 곧, 바로. 그 다음 오랜만에 보이네.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타동사. decide죠. 요거 말고 여러분이 많이 있죠? 뭐 wish it, hope to, plan to, 애워 될 거 딱 정리해 주세요.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자, 넘어갑니다. 30번입니다. 자, distributor입니다. 그 distribute, 배포, 뭐 배급 같은 거 하는 사람인데 유통업체, 우리 또 물류업체, 또 도매상 뭐 이런 말 되겠죠. 그 다음에 행위 자체를 자 distribution이 되고 배포, 보급, 뭐 분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상 얘기하는 거예요. 또 물류센터. 가끔 시험에 뜹니다. 자, 그 다음에 치운 단어 employee가 있습니다. 직원이고 EE는 받는 사람, 그 피고용인, 고용하는 사람 ER, 동적치는 사람, employer, 고용주, 사장. 예문에 형용사 annual, 1년에 한번 연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product 관련된 명사는 이거밖에 시험에 안 나와요. 생산성. 제가 뭘 강조를 했냐. 그 다음에 특징 알아야 될 게 불가사 명사다. 뭐라고요? U입니다. U, U, U. 사전 찍으면 불가사 명사 U 하고서 뜻이 납니다. 기억해 주시고. 생산성, productivity. 자, 다음 everyone 대명사로 할 말 없고. 자, require A to B 수동태 B require to 플러스 동사 운영이 있고. 복합 명사 safety helmet입니다. 복합 명사에서 앞에 safety 시험이 잘 몰라. safety, safety. safe helmet이 아니고 safety 안전 helmet. 뭐 safety guidelines, safety regulations에서 앞에 여기 물어봅니다. 기억해 주시고. 자, 33번입니다. 이규제키티브의 회사의 높은 사람들이에요. 고위 간부 경영진을 말합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낸셜입니다. 파이낸스가 금융재무니까 그쪽 관련된 부분에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챙길 거는 예문에 respected, 존경을 받는 ED라는 거 앞에서 본사 뒤에 있는 명사입니다. 뭐 하나 더 하면 successful, 성공적인, 뭐 기본적인 단어니까. 자, 다음 35번 founder. founder가 설립하는, 그러니까 설립한 사람이에요. 설립자, 창립자라는 뜻이고, 설립 창립은 foundation 또는 founding이라는 뜻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밑에 since is foundation 또는 since is founding에서 그 회사가 설립된 이래로인데 since 플러스 과거 시점에 현재 완료시 힌트라는 거 요거 얘기하고 싶어서요. 현재 완료시 힌트 since 플러스 과거 시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프론트러입니다. 앞서 나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승 후보나 뭐 대통령 선거 나와 있다? 그럼 1등하고 있는 사람이 1등하고 있는 사람. 아직 1등을 한 건 아니고 지금 제일 앞에 나가 있는 사람입니다. 선두. 자, 인헤비턴. 인헤비시 어디 살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이게 동의어로 사는 사람이니까 레지던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주민. 사실 이 단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레지던 잘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끝내죠, 여러분.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좀 빨리 갔어요. 이번에 아마 세 번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휘 두 번, 문제 따로 별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데이 12, 12일차 두 번째 인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가 정리하고 있는 사랑 관련된 어휘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금 다룰 것들은 사람 명사죠. 보통 토익책에 나오는 사람 명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합니다. 38번입니다. Manufacturer예요. ER 끝났죠? 사람이죠. 제조업체 또는 경우에 따라서 제조업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자 가능하고, 사실 이거 외에 manufacture도 동사와의 명사로 쓰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ing 끝나는 명사죠. manufacturing 제조업이라는 명사가 있긴 합니다. 아마 주로 토익에서 보일 때는 아무래도 지금 예문처럼 뭐 자동차 제조업체 해가지고 manufacturer가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함정으로 자 위에 언급된 manufacturer나 manufacturing도 같이 지실 수 있다는 거, 그럼 그때는 해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플러스 포인트는 바로 보여야 되는데, 자, 요 끝에 보면 for 10 years가 있죠. 10년 동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시제를 알려준 대표적인 힌트라고 했죠? 맞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 그래서 앞에 보시면 has been이 돼 있다는 거. 그래서 물어보면 뒤에 for 10 years를 주고서 앞에 자 has been이란 동사를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거꾸로 has been을 주고서 또 어디를 물어볼 수 있을까요? 물어볼 수 있는 거. 여기 전치사 for를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주고 나머지 하나 물어본다. 뭐 간단하죠? 자, 다음 메케닉입니다. 정비공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뭐 자동차 메케닉이 가지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 되게 적어요. 뭐 오토 메케닉 이렇게 쓰긴 합니다. 자, 다음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끔 자주 나지만 시험에 보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 대명사. 자, 그래서 others인데 이거 뭘 줄인 거냐? other 플러스 복수명사 줄인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수 취급이 되겠죠. 복수 취급 잊지 마시고. 자, 예문에는 because 정도 얘기하면 될까요? 동의어로 뭐가 있었습니까? since as 때문에란 접수사입니다. since as 뭐 특별히 안 쓰려도 괜찮겠죠? 41번입니다. participant 또 나왔네요. ant 끝나는 단어들이 자주 사람 명사로 쓰인다는 거. 참가자. participate을 하는 사람입니다. 참가하는 사람. 또 대비되는 거 participation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짝 유추를 해보면 둘이 같이 보기 지시를 있고 명사 자리였다. 그럼 아마도 가능성은 명사 같이 생기지 않은 지금 표제어인 파티스펀이 답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 여러분이 미리 파티스펀이 명사라는 걸 알고 있지 않았다면은 뭐 명사 자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여러분 ion 쪽으로 가겠죠. 이게 함정입니다. 그래서 모양의 함정이다 또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토익은 그 품사 같이 생기지 않은 그 품사를 답으로 사랑한다. 유추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예문에 있습니다. be limited to 뭐뭐로 한정돼 있다. 두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limited가 대표적으로 토익이 좋아하는 형용사라는 거, ed 끝나는. 자, ed 끝나는 ing 끝나는 형용사 제가 유난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토익이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반대로 함정으로 뭐 limiting을 깔아서 여러분 헷갈리게 할수 있고. 자, 그다음 뭐가 됩니까? 끝에 to가 전치사 to라는 거. 더가 보였다는 건 뒤에 명사 있다는 얘기가 목적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be limited to 뭐뭐로 한정 제한돼 있다. limited 그다음에 전치사 to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42번 patron. 손님이란 뜻이에요. 고객 손님. 뭐 커스터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동요가 있죠. 예문에 신경 쓰실 건 어필 투입니다. 이것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자동사 어필은 전치사 투가 나와야지 목적어 취한다는 거. 대비되는 거 attract입니다. 그래서 attract으로 바꾸면 attract 그냥 younger patrons가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서 같이 깔려 가지고 여러분한테 타동사 자동사 구분하는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appeal to equal attract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43번 퍼포머입니다. 뭐 공연하는 사람이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지금 나와 있고, 다만 ER 끝나니까 사람이라는 거, 대비되는 거 퍼포먼스 뭐 쉬운 단어입니다. 다만 업무 성과란 단어를 꼭 알아두셔야 돼. 공연은 다 알거든요. 자, 그리고 예문에서 사이즈가 크기란 뜻인데 사이즈는 상당히 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상당한 보너스라고 해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세일 이상 사이에 어멍 있죠. 어멍. 자, 이것도 가끔 시험에 보입니다. 자, 44번 personnel입니다. EL 나와 있는데 이거 일종의 복합 명사, 불가사 명사 개념이죠. 특히 중요하게 뭐 직원들도 있지만 토익에서 인사과란 말만 있어요. 인사과. 그래서 동의어로 여기 나와 있는데 human resources입니다. 다만 이걸 쓴 이유는 지금 예문에서는 personnel을 직원들 복합 명사입니다.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요걸 썼기 때문에 아마 휴머니스 인사과를 바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억하실 거. 아, 우리 얼마 안 됐는데, notify 기억하시면 notify. 뭐, 동의어로 inform이 있는데, 뭐라고 그랬죠? 사람을 목적으로 취한 타동사다. 그래서 뒤에 personnel 사람 받았다는 거. 그리고 뒤 패턴이 뭐가 있었습니까? 아, 이렇게 외웠죠? notify A of A 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of 나와 있고, 경우에 따라 뭐가 보일 수 있다고? 대절이 보세요, 대절. 대절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A에게 뭐 B를 통보하다 개념입니다. 그리고 앞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 더 추가하면 이 자리에 notify 말고 뭐가 될수 있어요? inform 동의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 패턴에는 동사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거 필요하면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정리를 좀 해주세요.
왜냐면 토익이 좋아하니까 이유는 딱 하나 좋아하니까 뭐 inform A 대 B, inform A 대 B 요 패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부까지 같이. 자, 그다음에 참고로 보시면 인사과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personal department equal human resource department이 되겠습니다. 자, producer 뭐 생산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뭐 방송에서 프로듀서도 있죠. PD라고 그래가지고 뭐 제작자 개념이죠. 제작자 개념 그때는. 자, 그 다음에 사실은 명사가 무지무지 많아요. 농산물 프로듀스 이거 불가사 명사고 프로덕트 제품 자, 다 아실 거고 프로덕션 생산 자, 근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 시험에 나오는 거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프로덕티비티 생산성 참고로 불가사 명사입니다. 굳이 표시하면 뭐가 됩니까? 유라고 했죠. 유유 보통 사전에 보면은 유 하고서 단어 뜻이 나옵니다. 그럼 불가사 명사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불가사 명사 좀 챙기셔야 돼요. 그러면 가산과 불가산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에 생각보다 많이 제시가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46번 professional인데요. 형용사 명사인데 뭐 저희 주목은 지금 명사니까 professional 전문가입니다. 우리 보통 사자로 끝나는 직업을 말하겠죠. 뭐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뭐 회계사라든지 그런 자 전문 직업을 말합니다. 거기 종사하는 사람.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profession 직업이라는 거 뭐 그 정도 특별히 뭐 보이는 게 없네요. 넘어갑니다. 47번 professor 대학교 교수님을 의미하시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 다만 ER, OR 끝나서 사람 명사 또는 명사라는 거 그 다음에 예문에 보니까 upon ing네요. upon plus 명사 문마하자마자 바로 뭐 직후란 말인데 문마하자마자 바로 그래서 실제로 upon이 시험에 제시될 가능성 이거에는 거의 없어요. 이거 아니면 뭐 depend on, rely on 할 때 그 on이 뭐 depend upon, rely upon으로 바뀔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제시된 문마하자마자 바로 자 upon 시험에 나올 겁니다. 48번 친척이라는 뜻의 relative하고 형용사 상대적인 있죠. 상대적인 relative가 있습니다. 자 별로 관심 없고 밑으로 가서 관련 연관된 related가 있습니다. 형용사입니다. 이리 끝나는 형용사고 그 다음에 보이는 거는 형용사보다는 relatively 상대적으로 또 비교적 요거 은근히 시험에 잘 나와요. relatively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투부정사 필요 없는 자리 부사로 쓰일 때 못막에서 시험에 다섯 번까지 보인다고 그랬고 때로는 뭐로 바뀐다고 했죠 표현? 자 큰 소리로 뭐라고요? in other two plus 동사원형 뭐라고? in other two plus 동사원형입니다. 따로 써드리진 않을 거고 왜? 여러 번 언급했으니까 필요하시면 잠깐 인강 멈추시고 한번 적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에 기자 리포터 별로 할 말 없고 다만 커리스펀던이라는 명사도 있다는 거 앞에서 언급했는데 이것도 기자라는 말을 쓰입니다. 그 다음에 기자는 뭐 보도한 사람이잖아요. 보도 취재하다 할 때 동사 커버 쓴다는 거. 자, 이것도 알아주시면 좋아요. 커버가 사실 뜻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문제점 같은 걸 다루다, 주제를 다루다 취급하다. 그 다음에 취재하다. 이 뜻도 시험에 나옵니다. 취재하다. 언론에서 보도하다. 자, 중요한 단어가 50번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번 언급했는데 TIV 끝나는 형용사 같이 생긴 명사로 뭐 대표자 대리인인데 토익에서는 특히 직원이란 말 맞죠. 직원. 왜? 직원은 회사를 대표해서 일하는 사람이니까요. 일반적인 뜻은 대표자 뭐 이런 말 대리인인데 실제로 토익에서는 직원이라는 이름 많이 쓰인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영업사원 뭐라고 됐습니까? Sales Representative 고객 서비스 담당 직원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사에서 뭐 일하다 업무에 종사될 Serve라는 자동사 쓰고 직책 나올 때 Serve As입니다. 뭐뭐로서 그래서 이것도 묶어서 Serve As 같이 묶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뭐로 근무하다. 다음 51번 resident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뭐 ant는 아니고 ent입니다. 그래서 주민이죠. 뭐 거주자인데 주민이고 이거 대비되는 게 이제 사물명사로 residence가 있죠. 이건 집입니다. 집 거주지니까 사는 곳. 예문에는 자 앞에서 분사가 뒤에 있는 명사 추가할 때 ed 꼴이라는 거 updated가 보이고 있습니다. updated website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valuable 소중한인데 앞에 in 붙으면 선생님 부정어잖아요. 이건 근데 더 강조하는 겁니다. 왜? 자, 가치를 따질 수 없을 정도 소중한 이런 의미로 보시면 invaluable. 어떻게 보면 valuable의 강조라고 보십니다. 강조. 그래서 밑에 귀중한이라고 해석되어 있죠. 자, 52번 secretary 비서 모르는 분 없을 거고 자, 시험에 나올 가능성 적고 다만 밑에 예문에 be responsible for 굳이 바꾸면 be in charge of 동의 표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53번 specialist입니다. 뭐 전문가란 말도 같이 갈 수 있겠죠. 그럼 하나 또 보여드릴까요? 전문가가 있는데 이거 대비되는 또 명사가 하나 있는데 알아두시면 좋아요. 뭐가 있냐? expertise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뭐라고? expertise. 자, 이건 뜻이 뭘까요? 이거는 뭐 전문 지식이나 뭐 전문 기술 이런 뜻입니다. 지식 또는 기술. 그래서 일종의 굳이 구분하면 사물명사라는 거. 사물명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험에서 같이 깔릴 수 있다냐. expert과 expertise. 그럼 여기서는 뭐가 더 답이 될까요? 아마 제 추측으로는 expertise라는 단어 잘 모르니까 뒷모양도 이상하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오른쪽 expertise가 답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자, 아래 예문 갑니다. many plus 복수명사. 지겹지만 챙기세요. 왜? 기본적인 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여러분 쉬운 거 조금 더 오버하면 중학교 1학년 걸 잘 하셔야 됩니다. 강조합니다. 기본 충실 징그럽게 들었던 말인데 정말입니다. 그래서 쉬운 거 잘하자. many plus 복수명사 시험에 나옵니다. 자, 54번 success입니다. 이 success가 계승하다 뭐 이어받다 뜻이기 때문에 후임자란 뜻으로 쓰이는 거고 그리 중요한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succeed 보시면 우리가 성공하다라는 말이야. 성공하다는 보통 succeed in입니다. in. 그리고 그냥 자체 타동사 쓸 때는 뭐뭐를 계승하다 있다. 그래서 1번 뜻이 쓰이고 다시 한번 성공하다 뭐라고? succeed in. 다시 한번 그래서 succeed in.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뭐로 임명이 되다. be named as. 그 다음에 직책이 나오고 또는 때로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 as가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be named 바로 직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s는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다음 55번입니다. supervisor, 관리자란 뜻인데 그냥 보통 애매하게 하면요 상사, 윗사람을 의미합니다. 윗사람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특별하게 보이는 게 없고 아, 요거 챙겨야 되겠네요. 핵심에 under. 자, 두 가지 뜻이죠. 뭐뭐 하에서와 뭐뭐 하는 중인데 여기는 지금 뭐뭐 하에서입니다. under the supervision of. 그럼 누구누구의 감독인데 시험에선 최근에 under the direction of 요게 보였죠. 누구누구의 지도하에서 뭐 양쪽 다 같이 묶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뭐 하는 중은 하나만 얘기할게요. under construction. 다시 한번 under construction. 한번 큰 소리 발해보세요. 다시 한번 under construction. 뜻은 공사 중입니다. 자, 56번 supplier, 공급업체, 공급업자 뭐 이런 뜻이 될 거고 그 다음에 supply도 공급하다 말고 공급하는 물건, 뭐 비품 이런 뜻 씁니다. 주로 복수로 쓰죠. 명사에 supplies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아까 앞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자, 보시면 여기가 현재 완료 시제 has maintained다. maintained가 되고 힌트로 뒤에 보니까 for 50 years가 보인다는 거. 뭐 since 플러스 과거 시점 for 플러스 기간이 기본이긴 하죠. 자, 그 다음에 기술자, technician 특별하게 얘기할 게 없네요. 어우, 중요한 단어 나왔네요. those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 뭐라고?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이거. those. 못 많은 사람들.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주로 도수를 잘 물어보는데 뒤에 후를 물어볼 수 있어요. 기억해 주시고 이후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도수 챙긴다 강조. 1년에 두 번까지 보일 수도 있다. 주로 도수 가끔 후도 물어본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volunteer네요. 사람으로 자원봉사자도 가능하고 자원봉사하다도 됩니다. 챙길 거는 be asked 플러스 동사원형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로치하는 오형식 동사 중에 하나로 ask, a, to, b의 수동 형태입니다. 능수동 양쪽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에 serve as, 뭐뭐로 근무하다, 일하다. 뒤에 직책 같은 게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일종의 자동사입니다, 여기서. 자, welder, welding이 용접이군요. 용접공인데 시험에 나올 가능성 거의 없어요. 오케이, 요거 얘기할까? 현재 완료 시제. 그다음 since 플러스 과거 시점. 지미 이미 retirement, 퇴직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다음 후에버는 복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고 요거 전령결하고 뒤에 관계대명사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짓다랍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동사했죠? 여기 동사했다는 거. 그 다음에 예문에서는 let the manager know인데 이거 사역동사 오형식 동사입니다. 동사 원형 목적격 보치한다는 거 know 알아두시고. 자, workforce 별로 할 말 없네요. 뭐 하나 언급하면 expand 정도 자동사 쓰였네요. 확장하다는데 자타 다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 끝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제 정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데이 12 세 번째 시간으로 문제 정리 들어갑니다. 양이 많아서
자, 어휘 정리를 두 번에 걸쳐서 했고요. 자, 세 번째 시간으로 관련된 문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기 먼저 보면요. 문제 푸는 순서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문법 구조 문제로 ing 동명사 또는 현재 분사, 그 다음에 과거 동사. 어우, 색깔이 바꿔야겠네요. 자, 동명사 또는 현재 분사, 과거 동사, 그 다음에 현재 또는 동사 원형, 그 다음에 과거 분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사와 동사 아닌 거의 조합인데 바로 앞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투가 있죠. 요게 문제라는 거죠. 왜 투는 전치사 투로 쓸 수도 있고 투부정사 투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문법적으로 특별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고민할 거, 만약에 전치사 투였다 그럼 답은 웨어링이 될 겁니다. 동명사. 투부정사 투였다 동사 원형이 되겠죠. 어떻게 구분할까요? 방법 특별하게 없습니다. 평상시에 여러분이 묶어서 투부정사 투로 끝나는, 전치사로 투로 끝나는 표현들을 구분해서 정확하게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휘력싸움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 encourage A to B 기억하시나요? 투부정사를 목적격부로 쳐는 오형수 동사입니다. 1년에 4번까지 나옵니다. 올해 이미 3번 나왔어요. 게이 수동 be encouraged to 플러스 동사원형, 뭐라고? to 플러스 동사원형. 그래서 투부정사입니다. 그래서 답은 C가 되겠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꼭꼭꼭 정리해 주셔야 돼요. 왜? 시험에 잘 나오니까. 다시 한번 포인트가 뭐라고? 투부정사를 목적격부로 체하는 오형식 동사. 자, 그거 물어본 겁니다. 자, 115번입니다. 자, 전치사가 4개 나와 있네요. 전치사 4개. 조심해야 됩니다.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inform이라는 동사를 공부를 했죠. 어떻게 이렇게 inform A 대 B, A, O이다 라고 돼서 수동이면, 지금 왜냐면 지금 보기 제시하는 게 수동이거든요. were inform 돼가지고.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be inform 다음에 that 또는 of가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of가 제시돼 있습니다. 보기에.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뒤에 that이 보이거든요. be inform that.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필요 없는 거고, 다만 수동태 할 때 자, 행위 주체 의미하는 by 있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조심하셔야 돼요. 함정이 있습니다. be informed by their senior manager, 그 다음에 that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약간은 조심해야 될 문제다.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함정이 있었다. 다음 16번입니다. 자, 동사 ed 콜 4개 나와 있고, 자, 빈칸을 가니까 앞에 뭐가 있습니까? 비동사 있어서 PP형이네요. 다만 조심하실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PP형이 ed 콜 PP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투부정사 나와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 진정한 어휘력은요, 그냥 단순하게 단어와 스펠링을 외우는 거 아닙니다. 별 의미 없어요. 항상 정리할 때 앞뒤 따로 있으면 같이 묶어서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정리해 볼게요. agreed는 자, 수동이 아니고 이건 수동이군요. 능동일 때 뒤에 투부정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 demand 마찬가지입니다. demand 마찬가지로 능동일 때 비동사 없이. 그 다음에 PP형 들어갔잖아요. 바꿔서 말하면 지금 뭐가 답이 되냐, 요거 CD 중에 하나가 답일 거예요. 요 둘은 수동일 때 뒤에 투부정사 받습니다. be instructed to. 요거는 아까 114번이었나요? encourage to be 수동 바꾸면 be encouraged to 플러스 동사원형. 그 패턴입니다. 그래서 오형식 동사인데 수동 바뀌면서 be instructed to 플러스 동사원형이 되는 거죠. 요게 올해 초에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intent란 동사 기억합니까? 투부정사 목적어라는 거. 이게 또 수동으로 바뀌면서 be intended to 플러스 동사원형 강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해석하셔야 돼요. 그냥 해석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지시나 교육을 받다가 되냐 아니면 의도되어지냐, 두 다음에 나온 걸로 이거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전체 직원이거든요. 근데 기밀 유지 가이드라인에 갔다가 뭐 해야 됩니까? 지키라고 교육을 받았겠죠. 지시를 받았겠죠. 그래서 답은 문맥상 C가 적당합니다. 문맥상 마지막이었습니다. 다만 가기 전에 A, B 털어냈습니다. 자, 17번. 자, 또 동사 4개 나와 있다. 명령이네요. 칼이란 부사의 수식 받아서. 보통은 please가 잘 나오죠. 그래서 특히 please 뒤에 빈칸 나오면, 다시 뭐라고? please 뒤에 빈칸 나오면 동사 원형입니다. 명령문. 자, 그럼 선생님 동사 원형 4개 있으니까 그냥 해석해서 푸는 어휘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정리하면 accept that. 뭐 대디할 사실을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이렇게 될 거고. 무슨 말이냐? 대시 바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the director라는 명사 사람이 끼는 게 아니고 이 패턴. 그 다음에 notify. 답이네요. 유누이 강조했던 거. notify A, that, B 패턴이죠. 요거 물어본 거죠. 그 다음에 announce that. 그 다음에 suggest that입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 패턴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동사도 뒤에 따라오는 거 패턴까지 같이 묶어서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강조했던 거 드디어 나왔네요.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만치 않습니다. 단순하게 해석하면 나머지 것들도 그렇듯해요. 그냥 해석하는 문제 아닙니다.
notify A, that B, A, O, B 사람 목적 어체 안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동사는 정교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 시험에서 정교하게 자세하게 물어보니까요. 까먹지 마시고요. 좀 촌스러운 말인데 뭐라고요? 동사는 정교하게. 키워드. 자, 118번. 더 플러스 명사. 너무 쉽죠? 그럼 장난칠 겁니다. 어떤 장난칠 거냐? 명사가 두 개 이상 제시돼서 해석까지 하게 만들 겁니다. 너무 쉬우니까. 바로 답 넘기니까. 그래서 밑에 보시면 applicants라는 애가 있고 사람 명사. 그 다음에 application이 있습니다. 사물 명사.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명사가 두 개 제시되면요. 명사같이 생기지 않은 애. 얘가 답이겠죠. applicants. 맞을 겁니다. 해석 한번 해보세요.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품사같이 생기지 않은 애를 잘 챙겨둬야 돼. 다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어휘력입니다. 어휘력, 어휘력. 해석해야 되니까 까먹지 마시고. applicants. 지원자, 응시자, 신청자입니다. 밑에 거는 지원, 응시, 신청 또 지원, 응시, 신청서까지 가능합니다. 자, 19번. 자, 또 나왔네요. 더 플러스 명사. 그럼 두 개 있을 거라고요. 보실래요? distributor. ER로 끝났습니다. 사람 가능하죠. 배급업자, 배급업체 또는 도매상, 뭐 물류업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distribution입니다. 분배 또는 배급, 배포가 되는데 아, 이거는 wealth네요. 부위 분배네, 부위 분배. 어디서? 선진국에서. 자, 그러면 답은 뭐가 됩니까? 디스트리뷰션이 답이겠네요. 자, 넘어갑니다. 자, 120번. 또 나왔네요. 자, one of the leading. 아, 이건 끝났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평상시에 공부 잘해주시면 되는데 one of하고 요 패턴에 해당되는 거 하나 더 드릴게요. each of가 있습니다. 뭐라고? each of. 그럼 뒤에요. 전치사 of의 목적어가 복수 형태가 나옵니다. 복수, 복수. 이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 제대로 공부했으면 여기 뭐 들어간다? 복수 명사. 복수 명사. 복명입니다. 복명. 복명. 이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복수 명사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지금 명사가 아마 또 이것도 두 개 보일 거예요. 있네요. 근데 복수 명사 이거 하나네. Distributors. 자, 배급업체 또는 도매상, 물류업체 중에 하나다. 자, 가장 잘 나가는 리딩이니까 리딩 형용사 기억하십니까? 복수명사 one of, each of 뒤에 복수명사 나옵니다. 까먹지 마세요. 근데 중간에 더 같은 정관사 같은 거 껴있어야 돼요. 바로 명사 못 나오고 one of the, each of the, 플러스 복수명사 기억하셨습니까? 은근히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121번 관계대명사 문제네요. 자, 관계대명사 문제 키 핵심 찍어드리겠습니다. 관계대명사 문제는 뭐를 골라야 되나 고민하는 거 별거 없어요. 금방 나옵니다. 자, 일단 앞쪽을 보시고서 자 종류를 고릅니다. 후냐, 휘치냐, 대시냐, 어시냐. 사람, 사물, 명사 또는 없는 거 구분하면 되는데 앞에 사람 명사 나와 있네요. employees. 그럼 받을 수 있는 게 후하고 대시인데 후가 보이고 위치, whom이 보이고 아이고 다 나와 있네. 그럼 격이 다 나와 있네요. 그럼 격은 어떻게 구분하냐? 뒤를 보셔야 됩니다. 뒤에 빠진 것. 빈칸 뒤에 빠진 겁니다. 지금 보니까 바로 동사 나왔어요. have not take. 그러면 주어 없으니까 주어 대신 역할에서 주격이 됩니다. bingo. 그럼 답이 뭐가 됩니까? 후. 오래 걸릴 이유가 없죠. 목적격이면 뒤에 목적어 없을 거고 소유격이면 주어나 목적어 존재해서 주격 목적격이 안 되고 바로 뒤에 명사가 보이겠죠. 호스 플러스 명사. 생각보다 쉽습니다. 한 2, 3주에 끝내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 고마워하셔야 돼요. 다만 토익도 쉽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매달 잘 나와야 한 문제 또 가끔 건너뛸 때도 있고 한 평균 한 문제 생각하시면 돼요. 공짜 문제입니다. 무조건 점수 시간 벌어주셔야 됩니다. 다음 122번. 자, 더 플러스 명사 또 나왔네요. 자, make a claim to the 뭡니까? 누구누구한테 뭐 보상 같은 거 청구를 해야 된다는 뜻인데 앞에 보니까 faulty machine 있잖아요. 하자 있는 장비가 되겠죠. 그럼 뭐가 됩니까? manufacturing, manufacturer 다 알겠어요. manufacturer. 아마 답은 당연히 제조업체에다가 해야 되겠죠. 제조라는 개념상의 A와 그다음 제조업 관련된 게 없죠. 제조업체에다가 제조업자한테 그래서 다음은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플러스 명사 쉬우니까 두 개 이상 그럼 해석해야 된다는 거. 자, 123번입니다. 자, 동사 ED 꼴 네 개인데 그냥 동사네요. 동사 들어갈 자리. 저게 동사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럼 과거 동사가 네 개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 동사 네 개. 그럼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 자, City Life Letter라는 회사가 one of the premier furniture manufacturers네요. 그럼 최고의 가구 제조업체 중에 하나가 뭐가 됐습니까? 되었다. 끝마치다.
완료하다, 작성하다 말이 안 되고 continue 계속하다 말이고 생각되어진다 말입니다. became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고 그냥 해석해서 푸는 어휘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124번. 또 나왔네, 더 플러스 명사. 자, 이 주어가 제일 앞에 나왔으니까 뭐랍니까? has declined. 거절했다는데요. 뭐를? 참가하는 걸 거절했답니다. 그럼 뭔가 행동을 취할 주체가 되네. nomination, 후보 추천, accommodation, 숙박, description, 묘사 설명. 안 되죠. delegation, 대표단이. 동작을 취해야 되니까. 사람 구성되죠. 대표단은 대표들로.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해석하는 문제였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25번. 와우,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정리한, 오늘 정리한 문제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Those who, 못 많은 사람들. 이거 물어본 거네요. 지금은 관계대명사 문제처럼 해서 여기 물어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시험에서는 앞에 those 대명사 물어볼 가능성이 더 높아요.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패스한 거니까 합격한 거죠. 패스, 넘어간 사람들. 영어 시험이네요. 슬프다. 또 지금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 또 영어 얘기 나왔네요. 자, 다음 126번. 마지막인 것 같은데. 맞죠? 나왔네. 뭐가 나왔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좀 헤맬 것 같아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보기를 구분하면 AD 대명사고요. Whose하고 Which Ever는 관계 대명사 Whose와 그 다음 Ever 붙으면 복합 관계대명사입니다. 어쨌든 얘네들은 공통점이 뒤에 불완전한 절 끌어요. 전령결어라는 거. 따라서 지금 BC가 답이 되려면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이상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빈칸이 전연결하는 자리여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문장에 동사가 지금 표시해놨는데 will be required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이 B하고 C는 제껴 버리셔야 돼요. 가능성이 없다. 근데 지금 보니까 employees라는 복수명사가 주어로 이미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굳이 말하면 중간에 다 필요 없고 employees will be required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앞에는 복수명사 수식어 들어갈 자리네요. 제기되면서 그걸 할 수 없죠. Those입니다. Those employees. 우리 지시형 명사라고 하나? 뭐 that, this 다음에 가사 명사. 이것저것. 그다음에 these, those 플러스 복수명사. 그거 물어본 거네요. Those employees. 근데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게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Those employees who are가 빠져있다고 보시면 돼요. Those의 연결선. 그렇죠? 다시 한번 보라고. 요 뒤에 이어서 가로로 하고 who are. 관계동사 주격 플러스 비동사 이게 빠져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원래 생략 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문법에서 여러 번 들었을 테니까. 그럼 연장선입니다. 그냥 도우스는 몸무하는 사람들이고 중간에 이렇게 명사가 끼면 좀 구체적으로 몸무하는 직원들, 학생들이다. Those students who 이렇게 되겠죠. 자, 이 패턴으로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5는 약간의 연장선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 Day 12입니다. 뭐 사랑 관련된 어휘들이었는데 자, 정리를 다 끝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데이 13, 자, 인강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열공해 주시고요. 자,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